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들이라는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판사를 했든 검사를 했든 간에 그런 공직에 있을 때하고 달리 변호사 업무를 할 때는 이제 밝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알뜰살뜰 요구했네요. 상가 건물 한 채, 단독주택 2채. 이 내용이 문화일보가 좀 상시하게 보도를 했네요. 남욱 변호사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남욱 씨하고 여러분들 정영학 씨가 지도를 펼쳐놓고 있죠. 예, 이 상가하고 이 주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물론 앞으로 검찰 공소장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예,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의혹 차원에서 나온 것은 박영숙 씨가 일단 우리은행 행장이 되기 전에 부행장한테 남욱 씨를 소개했네요. 큰 사업하는 친구니까 좀 잘 부탁한다고 예, 우리은행 부행장.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의 의장이던 2014년 12월 초에 큰 사업을 하는 친구라면서 당시 이강구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다음 여름 내용이 참 재미납니다. 검찰은 컨소시엄 논의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검과 후배네요. 후배면 뭐 대학 후배일 가능성이 높겠네. 또 서울법대 나왔겠네. 양재식 변호사가 주어입니다. 두 사람이 주어입니다. 박영수와 양재식이 대장동 부지 내에 땅 세 곳에 상가 건물 한 채, 단독주택 2채 등 2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던 개발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개발업자가 아니고 개발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검찰이 개발업자들 불러서 다 이런 뭐죠? 예, 증언을 들었, 진술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개발업자의 진술이 아니고 개발업자들의 복수의 사람들과 함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더 이런 기가 찹니다. 예. 우리은행 간부는 개발업자들에게 사석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컨소시엄 과정에서 제가 힘이 붙이면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말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출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사무실 개소식에서 우리은행 행장 내정자였던 이 부행장에게 남욱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남 변호사를 소개하고 두 사람은 명함을 주고받았다.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두고 양 변호사 주재로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간부와 정영학 회계사가 모여 3차례 회의를 가졌다. 예, 그 200억 플러스 이러면 알파를 주는 과정은 좀 더 상시하게 우리 문화일보에만 나왔네요. 박영수 전 특검은 수사팀은 양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을 우리로 지칭하면서 대장동 부지 내 땅 세 곳에 200억 상당의 상가 건물 한 채 400평입니다. 단독주택 두 채를 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욱 회계사 등은 대장동 지도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주택을 여기에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까지 했다. 수사팀에 해당 금품이 구체적으로 전달됐는지 박영수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 과정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네, 물론 뭐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뭐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남욱 씨도 있고 정영학 씨도 있고 그다음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개발업자들도 있고 하니까 예 뭐 지도를 놓고 뭡니까 여기에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진실은 뭐 다 밝혀지겠네. 예, 참.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